가자. 이 스킬을 먹어가지고. 네, 그러니까요. 잘 안 먹네요. 여기다가 이렇게. 이캠님 팀이 불과 싸우는 동안 신캠님 팀은 물과 싸우고 있었다. 오늘의 두부 피자를 만들기 위한. 잘 되고 있어요?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. 반 됐어요. 한쪽이 좀 두꺼운데? 됐다! 이 정도면 뭐. 오, 약간. 괜찮죠? 네, 식빵 같은데. 아, 예. 그, 제일 낫잖아. 네. 성공! 여기 고리가 있어서? 저번에 제 모습을 보는 거. 칼이 필요하네. 칼 또 꺼내 주십시오. 예. 집어넣으니까 또 할 게 생각났네. 시킬 게 갑자기 생각났어. 아, 그럼요. 저 시켜주세요. 네, 제가 신캠님님 편하시라고. 네. 이캠님님 때는 양팔에 깠잖아요. 우리는 이번에 새로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기 때문에 깐 양파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오, 짜짜짜. 강하게 키워야죠. 이거 한번 헹궈야 되나? 찍은 거예요. 아, 그러면 그냥 이거 넓은 거를 도마처럼 해가지고. 키워요. 잘라요. 네. 우리 날 봐야 되겠어. 잘라요. 단체 사진도 찍어야 돼. 아니요,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역시 필터를. 칼 들고. 칼 들고 하라고? 너무 위험한데? 저기 어, 썸네일인가 이거? 어, 괜찮은 것 같은데. 원래 아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일회용 우비 파란 거 두 개, 흰 거 두 개 입고 사왔거든요. 찍었어요? 그래서 그리고? 그거를 입고선 썸네일을 찍으려고 했었어요. 다 비 맞고 막 이러고 있는 거. 이따가 비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. 안 왔으면 좋겠다, 그쵸? 비가 12시 온대요. 파리만 두고 주세요. 이런, 여기나 이런 데다 일단 담아두시면 돼요. 양파요? 네. 할 줄 아세요? 왜 엄청 깐두세요? 이거 뭐 양파 어떻게 하라고요? 뭐 양파 깍둑 썰기? 깍둑 썰기? 왜 엄청 깐두세요? 아, 이게 그 난리 난 두부예요? 두부 난리 났다 그랬어요. 한쪽이 좀 두꺼운데? 제일 낫잖아요. 네. 아, 그 네? 누가? 아니, 저희가 옆에서 그랬어? 저희가 저희가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. 귀가 밝아가지고. 이거 한 번 더 잘라도 돼요?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둬요? 냅둬도 될 것 같아요. 토론처럼? 네.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. 이게 놔둬요, 그냥 이렇게? 네. 너무 작으면 막 떨어져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. 이제 두부를 투입하겠습니다. 한 장만 주세요. 어디다? 옷 떨궈주세요. 그리고 숟가락 주세요. 네, 뒤집을 때 필요해서. 하하, 어이? 네, 운전하네. 약간 그거 같다. 이제 대셰프. 안녕하세요. 발음 연습할 때 이렇게. 발음 연습이요? 나레이션 발음 연습하세요? 네. 오.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가 들려주는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였다. 요즘 사람들은 코르크 마개 물고 해요. 장작이 될 뻔했어. 장작이 돼요? 불에다가 한번 휙휙 한 다음에 쓰면 소독되니까. 아, 부서지겠는데?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뒤집기? 아, 뭐 하려는지 알겠다. 못 찍었어. 너무 가까워. 촬영돼요 지금? 좀 가깝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를 찍어주셔야지, 그쵸? 뭐야? 다이 셰프. 어? 조명 이제 슬슬 켜야 될 것 같고. 아, 이거 켤까? 뒤에 있어요. 어? 뭐야? 뭐야? 어, 켤 필요 없다. 내가 말하니까 조명이 켜진 거예요? 네. 약간 이것도 시리 같은 건가? 아. 제 목소리 듣고선 킨 거예요? 아니면 타이밍이 그런 거예요? 제가 아까 전화해놨어요. 역시 예,
7시 반에 키라고? 7시 반 21초에 키라고요. 우리 그때 밥 먹을 거니까 준비해달라. 달팽이 매직 잘했다. 슈레드 치즈. 뭐 이름 있는 치즈였어요? 네, 이거 슈레드 치즈. 뭐야, 그 서브웨이에서 슈레드 치즈. 저희가 아는 거는 체다 치즈. 햄 두 장씩 먹어야겠는데 우리? 햄 두 장씩이요? 약간 고래 같지 않아요? 고래? 저 고래 좋아하거든요. 아 진짜요? 고밍 아웃. 아 이거는 마지막에 해야겠다. 이게 아 버섯은 그냥 생으로 가는 거죠? 네. 아 토치로 지질 거니까. 해물파전. 맛있겠다. 바닥에다 놓고 산 토치로 지져야겠죠? 장인 정신. 달팽이의 식욕.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인다. 오 좋은데요? 지금 딱이다. 오. 이게 뭐야? 이게 너무 좋았어. 진짜 좋았어. 오 기술이 좋으세요? 오. 아 손을 잡아야 돼요? 제가? 이게 조명에 이렇게 직접 해주니까. 오 괜찮아 보인다. 좋다 좋아. 오 맛있어 보인다. 꽁냥꽁냥 거리는 것도 촬영 중. 빨리 밥 먹고 싶은데 자꾸 감성 사진 찍는 타이밍 중. 형님. 네. 아 남자의 감수성을 보여줄 때가 된 건가? 보여주세요. 팔 똑같이 하면 돼요? 네 그렇게 똑같이 꽃받침. 어떻게 꽃받침. 이거? 네, 꽃받침. 아! 표정 괜찮습니까? 눈을 좀 더 떠보시면. 아 눈을 감았어요? 눈이 있으시죠? 고뇌 고뇌. 오 근데 잘 나온다. 예. 굉장히 설정 잘 하시는데요? 아 팔 떨어질 뻔했네. 안 찍으실 것처럼 하더니. 셀카 맛집. 아 좋아요. 뭐가 지저분한 건 아니니까. 와, 팔목캐스팅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신캠리님 오늘 오셨으니까. 뭐 소감 같은 거 말해요? 건배사? 건배사 한번 해주십시오. 건배제이. 건배제이예요? 건배제이 약간 군대식 표현인데. 4분 30초 이상, 5분 이하로. 아 뭐야? 그 옛날에 했었어요 이런 거? 옛날에 했었어요 이런 거? 좋았어요? 아니 방금 생각했어요. 방금 생각했어요. 왜냐면 지금은 약간 감성이 지금 넘쳤어요.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지금. 네. 먹을까요? 네. 함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 역시 달팽이. 역시 달팽이니까 풀부터 먹는 거. 먼저 달팽이. 먹을까? 이 소스 괜찮아요? 오늘도 여차저차 완성된 달팽이식 요리를 먹으며 우리는 캠핑에 대한 견해. 2점. 불편한 점과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. 또 여차저차에서 잘 나왔네. 요리가. 그러게요. 그러면 처음 사례만 두고 주세요. 비가 점점 거세어져 가는 가운데 새벽에는 걷잡을 수 없어서 정자로 후퇴했다가 결국 차로 피난했다. 스낵랩 하나랑 아 그 스낵랩 두 개랑 세 개 세 개랑 감자튀김 하나랑 휴대폰으로 조명 쏠 거예요. 자연스럽게 맥도날드로 이동해서 되게 햄버거를 먹었다. 같은데 왜 한쪽으로 왜 다 새벽 피해 계시는 햄버거 거죠? 잘했다. 뭔가 공포 영화인가? 예. 1월 달도 약간 재밌어요. 1월 달에는 옷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.
야, 이미 예약된 건가요? 저는 오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미리 몸을 만드셔야 돼요. 팔굽혀펴기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체력을 좀 삽질해야 되거든요. 인삼가루를 물에 타먹으면 좋아요. 겨울엔 눈 덮인 산으로 가서 이글루를 만들 계획이다. 온난화 잘했다.